센스의 여자고요. 그렇죠. 문자 병수 병술이요. 정유 문자 기추 7대5? 월지가 좌우 모일 경우에 월지 자체로 격을 잡을 수 있어요. 근데 심연체면가 결정적인 실수인 게 뭐냐면, 심연체면 투방보다는, 자평진전에서는 심연체면 투방보다는 월지 자체로 격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. 심연체면 이론이 잘못된 게 많아요, 솔직히. 근데 심연체면 이론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무슨 네가 심연체면보다 실력이 낫냐는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. 심연체면이가 내가 아까 얘기하지만 심연체면이가 현재 지금 살아있다 있다면 내하고 나도 모르는 사주, 지도 모르는 사주가 좀 맞짱 뜨면 나 이길 자신 있다. 실전에서 심연체면이가 강한 게 많다.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 뿐이지, 그 사람이 격에, 격국에 대해서 만능으로 힘인, 만능으로 다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봐요. 그러면 우리가 격이라는 것은, 격이라는 것은 그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예요. 응? 자, 주도권은 사실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힘 있는 데서 나와요. 힘. 두 번째는 말하면 천간에서 나와요. 네? 천간이 지진하는 것은 하나의 내면적인 부분, 그 다음에 천간을 받쳐주는 개념에 불과해요. 결국은 이거는 뭐야? 이거는 일종의 노동자 계급이야. 천간은 뭐야? 관리자 계급. 훨씬 우위에 있어요. 여기 시키는 대로 얘네들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이 지지에 있는 노동자기가 또 자기 힘이 강해지면은, 예? 우리 월급 올려달라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. 지금 현재 세상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. 사주를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사주 못 봐. 그래서 항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고 해야 된다. 이거예요. 자, 그러면 주도권을 지었는데 천간으로 올라와 버리면 그게 깨지든 어찌됐든 그거는 천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돼. 천간은 뭐야? 네 인생에서 써먹으라는 거거든? 네 인생에서 써먹으라는 게 천간에 쫙 있어요. 이렇게 지지에서 주도권을 뺏겨버리는데 그걸 네가 대상이라고 안 된다니까. 얘 절대로. 자, 이 자수가 이 자축 합을 해서 일종의 묶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. 술토가 그걸 했어요. 그러면 이 정간이라는 자수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이게 정간이 선생님 자축은 토로 봐요? 자축은 토로 그냥 묶였다고 보면 그냥 되는데 묶였다고요? 근데 이 토도 이게 이제 합이 잘 안 돼. 여기서 그걸 하기 때문에. 네. 예? 자, 어찌됐든 이 지금 월지가 정간이잖아. 네. 월지 정간이 이미 술토한테 그걸 당했어. 그럼 이 주도권을 뺏긴 거란 말이야, 이거. 지지에서. 그러니까 술토가 자수 그렇게 해가지고 격으로 못 잡고 가식센으로 잡아야 돼. 그런데 이걸 격, 내가 얘기했잖아. 이건 격 안 된다고 그랬잖아. 그죠? 지지에서 격을 잡을 때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격을 잡는다.
그러면 언제냐? 이걸 거기 되려 그러면 옆에 5화가 있던가. 예? 옆에 4화가 있을 때는 돼요. 왜? 수복하여서 자기가 이기니까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지가 이미 끝났어. 지금 이 사주가 원래 다른 격국하시는 선생님이 정관격으로 잡으신 사주예요. 근데 이제 우리 안 선생님은 임상을 뭐 신여촌 이런 이론에 매이지 않고 임상하셔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지금 하시는 거라 가식신격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렇지. 그 다른 격국 선생님은 아직도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신여촌 이론에 따라서 얼지로 그냥 격을 잡으니까 격 자체가 이제 안 선생님하고는 잡는 게 다르니까. 그리고 운을 대입해보라고. 그리고 가장 문제가 이 사람이 지금 공무원인데 그 식신 위아래 천간 무술대원의 이제 위아래 식신이면 정관격이면 식신이 들어왔을 때 안 좋잖아요. 안 좋지. 무슨 근데 공무원이 됐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가식신으로 보면 식신 들어오니까 좋으니까 좋지. 그게 이제 또 해석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안 선생님 이론대로 가식신 격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. 무슨 대원이 공무원이 됐다고? 무술대원. 무술이 어딨어? 무술이 없어. 세운. 아, 무술? 대우? 아, 세운까지 이런 건 엄청 잘못해. 세운이 우선이니까. 아니, 근데 어느 대원에 있는 세운이냐를. 어느 대원이 진짜? 무술. 그 지금 현재 서른이, 얼축이면 세운 현재 서른일곱인가? 맞네. 지금 현재 37이면 무술년이면 언제야? 얼마 안 되냐? 2018년. 네? 2018년이면 지금 이 신묘 대원에 있었네. 37이란 지금 현재. 그러니까 34세 그때 이제. 그러니까 이때야. 요대는. 그러니까 정관격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더군다나 네. 정관격으로 보면은 안 돼. 시험 안 된다. 근데 이 사람은 술토가 와서 또 자수 또 때려버렸는데 어떻게 시험이 돼? 예? 그러니까 신여촌 이론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인상을 적용해서 거기에 맞는 걸로.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. 신여촌 이론을 적용하면 네. 뭐든지 다 맞아주면은 그 이론을 우리가 신봉하고 가야 돼. 예? 근데 안 맞잖아. 내 이론이 더 맞는데 뭐. 그래서 이게 격 못 잡는 거야. 그러면 격이 안 될 때는 뭐라고 했어 내가? 천간에 투가 안 된 것 중에서 강한 거를 잡아라. 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지가 가격이 뭐라면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격이라고 해서 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. 지금 내가 통변에 올린 건 마윈 같은 경우 알리바바. 마인 같은 경우도 각격 써요? 응?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강해? 을목은 이미 별로 죽었지? 무토. 어, 이거는 비건이라 격 못 잡잖아. 네. 그러면 이 병화가 격이지. 그래서 이 사주는 가식신 격이야. 이제 이 사주는 언제 변격이 오겠어요? 이게 임계수 때 변격이 오는 거야. 이때는 편관격. 어? 이때는 정관격으로 변격이 오죠. 이때는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써야 돼. 그러면. 그걸 당하든 어쨌든 그건 나중 문제야. 그럼 무조건 올라오면 이게 격이야. 근데 이 사주뿐만이 아니라 그냥 월지 자체로 격 잡는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. 많지. 네. 많지. 지금 격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잡아요. 근데 그거를 또. 근데 그래가지고 임상을 해보고 네. 적용을 해보면 안 맞는데? 맞을 네. 때도 물론 있어. 우리 월지 자체로 격을 잡는 경우, 잡아서 맞는 경우도 있잖아. 응? 그거는 이와 같이 월지가 손상을 안 당하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, 그거. 그러니까 지금 무술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. 네.
근데 이제 정관격이면 무술련에 들 수가 없다. 될 수가 없지. 이거죠. 천간지지 다 식신 들어와서. 근데 이 사주는 가식신격이기 때문에 식신 들어오니까 더 좋은 거죠. 식신도 강해지는 거죠. 근데 그거를 또 설명을 좀 하셔가지고 뭘?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식신으로 그럼... 식신이 다 들어와서 안 좋은데 이거 이렇게 뭔가 해주고 또 막 좋게 말씀 또 좋게 해서. 설명을 해? 네. 그래가지고. 근데 선생님 저 묘대운에는 을목이 힘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나요? 그러면 별로 안 강해. 식신에 아니 그래도 로강지가 오니까 왜냐면 네. 사유 이게 아니 사초 유초 이것 때문에 깨져 그래. 그래도 힘은 있지. 네. 그러면 좀 약간 도식 힘은 있어도 힘은 조금 늘어나긴 해도 그래도 이 모유총에다 아, 완전히 깨져버리면 이 힘이 없어요. 아, 또 신금이 또 견디고 있구나. 이때는 또 신금이 또 날려줘. 이때 경감기에는 좋겠죠. 네. 제사하니까. 정감기 때는 또 정관이 합격되면 안 좋지. 이때는 안 좋은 거예요. 이때는 안 좋고. 이제 가보 이때도 이제 감목이 무토 치마 그래도 힘이 없잖아. 예? 제사할 때 이혼할까요? 제사할 때 이혼할 수도 있고 정관이 묶일 때 이혼할 수도 있고. 그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. 그러면 이때 제사할 때. 네, 그때. 이때 남편이 이제 날아가는 거지. 날아가는 거지. 정관도 날아가다가 어? 편관도 같이 날리는 거지 이제. 정인 화두로. 정형암이 병화 때문에 잘 안 된다니까? 병화 때문에. 식신이 편관을 날리니까 남자가 날라가는 거 식신이 편관을. 네. 자, 이미 이 정관은 날아갔어. 네. 이 수토한테 깨졌잖아, 정관이. 그러면 정관으로 이수고 통한 쪽으로 가서 편관이 또 올라왔단 말이야? 네. 올라오면은 편관마저 날아가 버렸어. 식신이? 식신이 무토를 임수 날려버리니까. 그렇게 되면 정관도 날리고 편관도 날리면 이때 이혼할 가능성이 높지. 네? 이혼할 것 같아. 그리고 병술일주들이 병술 여자 병술일주는 일지궁이 식신이에요. 일지궁이 뭐예요? 배우자 자리잖아.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바뀌었어야 돼 사실은. 바뀌면 정관이 자기 위치 딱 알받고 들어오면 이거 이혼 잘 안 되거든. 근데 자수가 일로 가고 싶어도 정관 지자를 가고 싶은데 술토가 그냥 날려버리잖아. 정관을 계속 날려버린다. 여자 사주에 일지궁에 상관이나 식신 안에 있는 경우 이때는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. 남자 사주는 뭐야? 비경급제가 일지궁에 앉아있는 경우는 마누라하고 이혼할 가능성이 높죠. 선생님 을목이 무토를 어떻게 못하나요? 힘이 없어갖고? 힘이 없으면 못하지. 밑에 아무것도 그렇지. 없어갖고? 이 통근이 없으면 얘네들 아무 의미가 없어. 통근이 없으면? 무토 아예 그걸 못하는 건가? 못하지. 지 혼자 서 있기도 힘든데 무슨 남을 때려. 지금 자매형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? 지금 배우네. 대원에 자매형도 하지. 이제 넘어가긴 해도, 아직 지금 37이면 아직 이 사람은 이 묘대원에 와 있어요. 37 자월이 돼야 바뀐다. 아. 자매형은 강하지. 왜냐면 묘충 때문에, 에? 이때는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. 선생님, 자축해가지고 자수가 좀 약해졌다고 봐야 돼? 자축해서 약한 건 술토한테 깨져서 약한 거예요. 아니, 자축은 그럼 뭐 자축은 잘 안 돼. 왜 그러냐면, 네. 이 술토가 얘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. 네. 하도 반란이 얘가 또 달라들어서 자꾸 그걸 하잖아. 그 다음에 유금만, 이 축토는 유금하고 하고 싶지, 자축하고, 자수하고 별로 안 하고 싶어 해. 그런 거랑 상관없이 형상이 작용하죠. 월지가 자수니까. 작용을 많이는 못해. 왜냐면 이 유금한테 묘목이 깨지니까. 자매 형도 자수하고 묘목하고 완전히 살아있을 때 한다니까.
언제나 수가 강한데. 수가 강하지만 이게 둘 다 온전하고 온전하게 깨지지 않고 살아 있을 때 그때 형사를 작용을. 아, 그럼 깨지면. 그럼. 그러니까 이게 의상을 해서 근데 내가 왜 이런 이론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, 저는 그냥 허투루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나름대로 많은 임상을 해보고 결론 내린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. 선생님 너무 훌륭하십니다. 그럼 지금 공무 아니에요? 이게 왜 그러냐면 기억을 일단 잘못 잡아버리면 자주 보는 모든 게 다 뒤틀어져 버린단 말이야. 예? 운 보는 것도 잘못 봐. 그죠? 응. 그거랑 상관없지. 이게 사생활인데. 사주에서 정관이 깨져버린 사람들은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. 사주 자체가 정관이 온전할 때는 괜찮은데, 네. 이런 경우 정관이 깨져버렸잖아. 그렇지. 이 사람도 딴 남자를 만나주면 좋은데. 그렇지. 이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랑 뭐 사생활은 또 다르니까. 이게 술이 아니라 미여도 깨졌다고 보는. 그렇지, 그렇지. 진은 아니고. 진은 자기 편이니까. 예. 추벌이었을 때는 그거는 또 깨졌다고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해. 깨지면 되는 건 합. 예. 합. 합. 합의 관계로 뭐. 술이나 미였을 때. 선생님, 만약에 술토가 없고 자축이면 그 저 자루 격 잡을 수 있을까요? 합의 관계라서 되잖아요. 그것도 잘 못 잡아.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자수가 자유로워야 자기가 활동을 하는데 묶여버렸잖아. 극을 당해도 안 되고, 묶여도 안 되고, 극을 당해도 충당해도 안 되고, 극당해도 안 되고, 충. 예전에 제 손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 월지 재격이에요. 월지 재격인데. 개 입주인가 보다. 울지 재킹인데 신의 신이고 개살 입주인가? 개살 입주인가?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 이제 재킹이라고 하지. 응? 그럼 내가 그랬어. 당신은 재킹인 것 같지만 재킹으로 보면 안 된다. 왜? 왜 극당했다. 그래서 중간에 투가 안 열어보니까 상관 패인을 했어요. 응? 그래서 상관격이야. 상관격에 인성을 패인을 했어. 그럼 이 사람 직업이 뭐겠어? 상관 성분구나, 인성 성분인 거야? 뭐 하는 강의하고 다녀요? 상관이 패인이 돼도 상관도 그냥 그 성격이 나오고. 그러니까 어느, 이제 힘의 강약이 있잖아. 네. 상관이 세, 인성보다. 세 번 이혼했다니까? 부럽더라고. 난 한 번도 못 하고. 그래서 상관도 남을 가르치고, 그죠? 이런 직업이고. 인성도 남을 가르치고, 공부하고 이런 직업이잖아. 그 자기, 그게 맞게 사는 거야. 재격들은 재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. 또 재격들은 직장생활 하면서도 막 주식 투자도 하고 막 이런데 막, 어? 이제 막 돈을 지향하고 또 돈을 추구해. 적용에 인성이 더 세면 그렇진 않죠. 인성이 더 세면. 그래서 인성이 더 세면 이제 상관 배인 거니까 인성이 더 세야 돼, 원래.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없죠. 무슨 문제? 아, 그렇지, 그렇지. 이제 상관이. 그러니까 인성이 강하면. 근데. 좋은 남편이라고 봐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, 그렇지. 왜,
좋은 남편이라고 하면 또 인성이 이제 나중에 재승이 와가지고 인성을 눌러버린다든지 하면 또 이제 문제가 오는 거야. 근데 이제 인성이 너무 약한 이 사람이 인성이 인성이 좀 많이 약한 네. 편이에요. 가보고를 이 사람이 이제 상관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뭐 내가 일부러 내 잘못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하여튼 계속 관사를 때리는 사주잖아.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야. 시간이 되는 줄 아는 게 그래서 이제 격잡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격잡는 거를 계속 머릿속에 리마인드 하고 해야 돼요. 2년을 다 해요. 2년 공부했는데 실제자가 되고 있어. 진짜 실제 안 선생님이 완전 실제자. 2년을 공부했는데 그 정도 돼야지. 딱 물어보면 격이 딱딱 나와요. 브레이크. 잠깐 쉬고. 어디쯤에 나 문자 하는 거지?